응?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어. 이거 연장방송 하려면 이거 좀 더, 아 이거 연장방송 좀 도와주세요. 아 이거 바로 쌈판 더하게. 여러분 연장 중하게 그 명분 좀 제시해 주세요. 야 이거 연장. 아 직생이 사나니 아 쏘지 마세요. 아 이러면 내가 무조건 해야 되잖아. 아 진짜. 아 이거 그냥 아 이거 무조건 해야 되잖아 이러면 내가. 아 이거 정말로 진짜. 아, 나 이거 씨 무조건 해야 되는구만 이거. 아. 내 화살을 피할 수 있겠어? 무조건 해야겠네 이거 다음판. 아, 곤란하게 됐어요 아주. 안정된 활시위가 평화를 향한 지름길이. 제 기민이네 기민. 요즘 저 때문에 언딜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바루스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전판에 하긴 했는데 몰락 바루스 하죠. 하나로 뭉쳐.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야,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아씨. 아, 나 상상도 못했네 이렇게 들어올 거는. 아, 나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트레이어들은 다시 통일될 거야. 아 우리 카카오 아 뭐 MD 카카오님 정글 가셨네 보티오 하려 그랬는데 아. 인피 갈게요 그냥 강하게 갈게 라인전. 그러면 잭스 사랑이 다음판 듀오 하실래요? 듀오 200개 쏘셨는데 듀오 한번 가실까? 듀오 한번 가? 하나로 뭉치면 우린 더 강해질 수 있어. 룰루 방금 왜 안 자라왔냐고? 나 룰루 신경 안 쓰고 있었어. 트위치 도망갈까봐. 도망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돌아가지고 은신 쿨 돌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잖아. 그럼 못 잡지. 그냥 나 트위치만 보고 있었어 그냥. 나이스! 아 갱킹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갱킹 아주 좋아요 갱킹. 날카로워. 날이 섰어 아주 그냥. 우린 더 강해질 수 있어. 아야. 아, 방제 바꿔야 되는구나. 저 침대한 이불 속이라 다음에 쏠 때니 그때 해달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얼마든지요. 뭐 은신이 안 돌아도 도망은 칠 수 있잖아.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잖아.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빙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도망칠 수는 있어요. 뭐 내가 그거 룰루를 못 보긴 했는데 아마 룰루를 봤어도 룰루를 때리려고 했으면은 도망쳤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실드 받았으니까. 조개 팬가이 감사해요. 은신이 없어도 도망칠 수 있어 충분히. 나이스. 애쉬라면 라인전이 너무 안정적이야. 라인이 진짜 강해요 라인전이. 라인 푸시도 좋고. 내 화살은 정확히.
너무 쉽다 라인전이. 애쉬는 진짜 라인전 강한 것 같아요. 난 라인전 강한 게 좋다. 애쉬 트타 바루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면 라인전 칼리스타 같은 거. 라인전이 아주 강해서 좋아. 이거는 아 여기서 하수구이 떨어지네. 나이스. 이것도 잡겠는데? 카오스 궁 때문에 망했다. 카오스 궁이 역시 좋긴 해. 존나 좋긴 해 카오스 궁이. 얼쑤 사라졌네. 애쉬가 라인전도 괜찮고 한타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이제 생존기가 없어가지고 그것만 문제되지 솔직히 전체적으로 정말 괜찮은 챔피언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우린 한 민족이야. 듀오 꼭 서포터 안 해도 돼요. 딴 거 해도 돼. 딴 거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뭐,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분도 지금 정글 하셨잖아. 어, 죽으셨네? 스카노 정글링 존나 했네. 승리는 언제나 나의. 정글링 존나 해가지고 지금 성장 존나 했는데? 야 돌아다녀주면 고마운 줄 알아. 자르바님 자르바 정글러가 갱킹만 다니려면은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갱킹을 성공한 라인을 라인에 다 먹어야 돼요. 이해가요? 그니까 갱킹만 다니려면은 갱킹을 성공한 라인 혹은 갱킹 간 라인의 CS를 같이 먹어야 돼. 경험치를. 왜냐면 정글을 그만큼 안 도니까. 이해가죠? 정글러들 이거 기억하세요. 정글 갱킹 성공하잖아? 그럼 그 라인 거 다 먹어야 돼. 라인 웬만하면은 그래야지 경험치가 안 밀려요. 지금 경험치 밀리는 게 갱킹은 잘하셨는데 그걸 안 해서 그래. 그니까 뭐 예를 들면 갱만 다니는 정글러 종아기 같은 애들 보면은 종아기 보면은 갱킹 성공하면 막 그 라인 다 밀어요. 경험치 먹으면서. 지금이야. 빨리. 그렇게 해야 돼 원래. 먹으면 쌍욕한다고? 몰라서 그렇지 뭐. 내 화살보다 빠르실까? 과연? 좋아 좋아. 플래시 뺐네. 지금이야. 빨리. 3라인까지고 아니고 한두 라인 먹는 거지 뭐. 아, 감사합니다. 아이디가 뭐야? 영환 영한최? 최영환님? 최영환님 감사합니다. 최영환님 감사합니다. 100개. 한번 뒤로 가실까요? 물리면 죽는다. 야 물리면 죽는다. 아 미친 뭐해 물리면 죽는데. 그냥 빼면 되지. 의리가 아니라 방금 내가 만약에 이걸 도와주러 가잖아? 그럼 스카너가 나를 그냥 바로 문단 말이야. 미어 먹어요. 이걸 먹어 먹어 같이 먹어. 그렇지 이거 다 먹어 먹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경험치 먹는 거야. 이것도 밀어버리고 그냥 나 트위치하고 룰러 한 대도 못 때리고 그냥 스칸한테 물려 죽어 그냥. 하나로 뭉치면 우린 더 강해질 수 있어. 뭐해? 하지 마. 자르반 온다. 안 보여. 나이스. 봐봐 이거 밀어 이거 밀어. 봐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거 밀어 이거. 이걸 먹는 거야 같이.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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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그렇지 그렇지 먹어요. 이거 이렇게 먹어야 돼. 갱킹 성공하고 그러면 스카우 레벨 따라잡는다니까. 이거까지 봐.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먹는 거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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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먹어 먹어. 같이 밀어 밀어 밀어. 이러면은 상대 라이너도 손해를 봐. 미니언이 박혀가지고 그 레벨 따라잡는 거야. 이걸로 이해가죠 님들? 어? 그럼 스카우 레벨 따라잡을 수 있어. 갱킹만 하면서 먹고 사는 정글러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레벨 이렇게 올려야 돼. 크레이오들은 다시 통일될 거야. 아 그럼 라이너도 편하게 밀 수 있어. 야 이렇게 하면은 라이너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라인을 빨리 밀면은 트위치가 덜 먹게 만들 수 있고 같이 미니언 먹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잖아. 정글러 같이 있으면은. 그래 잘하자. CS 막탈 먹는 게 아니라 경험치만 먹는 거지. 경험치는 나누면은 20% 더 받으니까. 이거 해봐. 이거 안 해? 오케이 그럼 미드하자. 미드 해도 돼. 미드 가자. 미드 라이즈 까비 안 맞을 수 있어. 가끔 흘릴 수도 있지. 하나로 뭉쳐. 잡아 나이스. 이것도 잡아. 없잖아 시야 밝혔는데. 나이스. 봐봐 스카우트 라인 다 먹잖아. 이런 저런 미친 새끼야 저거는. 저러면 안 돼. 저 CS 1등이자 이런 게임 지는 거야. 미친 새끼야 저거는.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경험치만 CS 막타도 아니고 딱 경험치만 같이 먹는 거야. 저 미친 놈이야 저거는. 저러면서 씨발 정글 차이라고 외치면 할 말이 없지 라이너들 입장에서. 저게 무슨 정글 차이야? 씨발 지 혼자 다 쳐먹고 씨 어? 자르반이 훨씬 잘하고 있지. 저 병신이야 저거는 그냥. 깨말못이야 깨말못. 항상 집중해야 해. 정글이 CS 1등인 건 상관없는데 그거를 라인을 막타를 치면 안 되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 그 드세요. 다 드세요. 다 먹고 성장하세요. 레벨 차이 나니까 저 올라갈게요 그냥. 나 미드 올라가야겠다. 우린 한 민족이야. 딱 한 방면. 빼야 돼. 이거 스카너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이거 노리자 이런 거. 라인 안 먹고 CS 1등 할 수 있긴 하지. 병신들 있으면은 애들 CS 계속 막 흘리면은. 질리면 뭐해? 그렇지 빨리 와야지. 뭐해 거기서. 설마 이거 하고 있던 거야? 바보냐?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스카너 수원 하나 가면 끝나거든요 어차피. 합류 좋습니다 아주. 방금처럼 자르반이 이제 그치 저거는 못 먹는 CS잖아 방금은. 그럼 내가 굳이 여기로 가서 동선 낭비할 게 아니라 자르반이 다 먹고 난 동선 미드로 옮겨주면서 이득 챙겨주는 게 좋지. 요거 한번 강의해줘야겠다. 라인 운영이나 이런 거 CS 분배나 정글하고 막 이런 거 좀 강의 좀 해줘야겠네. 이거 애들 다 아무것도 모르네. 다 알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우 아파. 아우 어 별로 안 아프네. 이러고 뒤질 거면서 어차피. 아유 이렇게 먹으면 뭐예요. 자 궁 돈다. 5초 있다가 궁 돌아. 우린 더 강해질 수 있어. 추운 거 알지? 이런 거는 오히려 정글들이 이렇게 좀 더 알아야 돼요. 라인 하는 거는. 정글들이 그런 걸 모르니까 자꾸 쫓겨나는 거잖아. 자꾸. 이렇게 갱킹 성공하고 라인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모르니까 라이너 입장에서는 이게 갱킹 성공했는데 라인을 한 세월 밀다가 상대가 와가지고 집 타이밍을 놓쳐. 그런 경우 발생하거나 정글러 입장에서 갱킹을 성공하고 상대보다 레벨이 성장이 후달려. 막 스카너 자르반 이런 것처럼. 이건 스카너가 병신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나오면 안 돼. 나이스. 어차피 살아나잖아. 아, 궁 쓰면 궁 쓰지 말걸. 쪘다가 쓸걸. 아 애쉬도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아 애쉬도 좋아. 애쉬도 챔피언 좋은 것 같아요. 애쉬도 집중 챙기고 되게 좋아진 것 같아. 약 올리기.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라이즈 실드 때문에. 나 미니언 밀고 들어갈게. 한 명 더 없냐? 카오스? 스카노는 미드에 있고. 가야지. 변이 수? 다 풀려요. 방금 변이랑 그 하고 먹어서 캐리 뭐야 다 풀어서 그거 다 잡은 거예요 방금. 15킬 처먹고 캐리 못하겠니래. 15킬을 먹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15킬 먹으면 당연히 캐리하기 쉽지. 다 해 여기 시청자분들. 근데 15킬을 뭘 먹은 게 실력이야. 먹은 게. 그러니까 네가 2킬 4데스여가지고 네가 못하는 게 아니라 응? 네가 2킬 4데스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너의 실력이야. 알겠지? 예, 착각을 하나 본데, 15킬을 먹은 게, 16킬 먹은 게 실력이야. 미안한데. 16킬 먹으면 캐리 누가 못하냐가 아니라. 그니까, 이게, 야, 이러면은 15킬 못 먹어.
그렇게 하면은 아 그렇게 하면 15개 이렇게 하면 15개 못 먹어. 어 그렇게 앞에 나와있다가 그냥 쳐맞고 뒤지면은 15킬 못 먹어. 어, 가라치. 답답하다야. 어? 자. 맨날 싸다가 한번 잘하니까 기세등등하다고? 그러면 야 내가 쌀 때도 기세등등하진 않잖아. 쌀 때 사과하잖아. 어? 그러면은 잘할 때 기세등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야, 일관 있어. 일관성 있어 나는. 싸면 사과하고 잘하면 어세야. 어? 그럼 맨날 싸지도 않아 임마. 엘리카카오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애쉬도 좋네. 21,000이네 딜량. 다음판 듀오 누구지? 최영아님? 최영아님 아이디 알려주세요. 100개 쓰셨죠? 최영아님 아이디 알려주세요.